안녕하세요. 이런 난에 이런 난 저런 난 코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난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엔시클리아 때 저희가 향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추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아홉 분 정도가 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천미숙님 엔시클리아 라디아타를 키우고 있어요. 열어둔 창문 너머 바람이 불 때는 바람 따라 바닐라 향이 강하게 납니다. 저보다 훨씬 나는 것 같아요. 표현 능력이. 그죠? 이게 바닐라 향도 나는구나. 그죠? 라디아타가 바람 따라서 쫙 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윤연화님은요. 엔시클리아 란디, 코디 게라를 이온난에서 구매해서 키우고 있어요. 관리 미숙으로 벌써 지고 말았어요. 예, 관리 미숙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꽃을 보낼 때 꽃이 좀 그 질만한 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화담님이요. 엔시클리어 아라타는 꽃과 향기도 좋지만 난의 형태로서의 가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이에요. 향도 좋은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난 중에서 어떤 서양난이라고 표현하는 난 중에서 잎이나 선이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엔시클리아는 이 벌부가 땡글땡글해서 복스럽고 그다음에 선이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김정희님 6월에 향기 좋은 난들을 데려왔는데요. 엔시코디게라 라디아타 란디 화장품이나 향수로 써도 좋을 것 같은 고급진 향이 납니다. 그다음에 가격 착한 애들 위주로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철호님 엔시클리아 프라그랑스를 올해 5월부터 키우기 시작했고요. 향은 여성 화장품, 향수, 비누 등 한 번쯤 맡아봤을 만한 향이네요. 이철호님은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 향 표현하신 분이고요.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SONMC 이게 뭐죠? 맥도날드도 아니고 하여튼 MC 수님 저도 란디를 키우고 있는데요. 꽃이 아직 안 폈고요. 엔시클리아 코디게라 히노마루는 아카시아 꽃 냄새가 납니다. 예, 아카시아 꽃 냄새가 난다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왕지우님. 저는 라비아타 5월 말에 구입해서 키우고 있고요. 진하지 않고 부드럽고 은은한 향도 좋고 개화 기간도 길어 좋았고 신화도 몇 개월 올라왔어요. 저도 5년 이상 키우면 저렇게 대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해주신 이런 표현 정도의 감성을 지니셨다면 충분히 그 대형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렇게 닉네임 이렇게 저기 영어로 안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송은석님 되겠죠. WONSEOCKSONG 엔시클리아 탐펜스 크로싱 코디게라 란디 크로스 플로리반덤 라디아타를 키우는데요. 어쩌다 보니 NC는 전부 이원난 태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탐펜스 코디게라는 이청님 말씀대로 장미향인데 장미보다 묵직한 장미향, 청향이 조금 적음. 장미보다 묵직한 장미향은 그저 장미향보다 진하다는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란디 플로리반담은 야생화에서 날 법한 청향이 강한데 상쾌한 향이 나고요. 그런데 진합니다. 잘 익은 사과 껍질에서 나는 향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라디아타는 제가 맡아본 꽃향기 중 제일 강하고 잘 만든 슈크림빵에서 크림에서 날만한 제가 슈크림빵을 먹으면서 크림향을 안 맡아봤는데 한번 제가 좀 사서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바닐라와 유사한 묵직한 향 이분은 묵직한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에 셋 다 다른 난에 비해 훨씬 진하고 1이 2보다 더 진하나 3 라디아타도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하셨고요. 다음 이은희님 저는 6월에 오키디아에서 엔시클리아 라디아타를 업어왔어요. 업어왔다는 표현은 그냥 가져가신 건 아니죠. 그리고 라디아타 상큼한 레몬향과 은은한 펄감이 있는 연두꽃 우아한 꽃잎 모두에 반하여 들여왔죠. 이제 꽃은 지고 없지만 저는 상큼한 레몬향이 좋아서 데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부족해서 표현하지 못한 향들을 저 대신 이렇게 이분들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분을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어떤 상품이냐고 하면은 제가 야심차게 개발한 겁니다. 편백나무하고 착색란을 결합해서 키웠기 때문에 안에서 재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리가 쭉 붙어서 나가는데 제가 8월 초에 얘를 7월 말경이구나 심었는데요. 벌써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제가 본드로 붙인 거 아니에요. 이게 쭉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8월 6일, 8월 13일 이렇게 쭉쭉쭉 자라고 있어요. 이틀에 거의 0.5cm 정도씩 자랍니다. 이건데 종류는 어떤 걸 드리냐면 이 편백나무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에리데스 오도라타라는 품종인데요. 호접란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어떤 게 틀리냐면 꽃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쭉 넝굴처럼 피고요. 꽃은 약간 연핑크 색인데 향이 정말 진하고 장점은 향이 강하다. 두 번째, 꽃이 오래 간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한여름에 꽃을 보기 어려울 때 그때 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종인데요. 모종을 심어서 키우시면 뿌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뿌리가 쭉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크고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한 40cm까지 클 겁니다. 크고 나서 뿌리가 나와서 쭉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뿌리가 쭉 처지면 분갈이 안 하고 계속 키우시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책상에 이렇게 놔두셔서 키워도 되고요. 나중에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거리로 해서 공중에 매달아서 키우시면 되고 물 주는 방법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 난 알아요에 물 주는 코너가 있으니까 동영상 꼭 한번 보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뽑겠습니다. 첫 번째 네, 맨 처음 말씀 천미수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또 와서 윤연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두분다 여성분 같아 갖고 남성분은 한번 뽑고 싶은데 이거 제 마음대로 뽑을 수 없고 자 마지막이죠. 화담님.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세 분께는요, 저희가 이게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할 건데, 끝나고 영상에 저희 이메일이 나갈 겁니다. 이메일에다가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저희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난 저런 난 코너에서 보여드릴 꽃이 다음 주 정도에 필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고편으로 살짝 자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비둘기 난, 청룡의 난에 대해서 제가 자막으로 깔고 다음번에 그 촬영해서 잘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